나타춤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사랑 빠지시라고 만든 춤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나타춤. 예, 라타타의 포인트 한번 라타춤. 예. 멤버들이 좀 도와주시나요? 노래를 뒤에서? 네. 예. 자, 수진 양. 하얀 노래 해리께도 빠지게 라타. 우와! 예. 포인트 한번 따라해볼만 할까 싶었는데, 상당히 또 고난도의 댄스였네요. 예, 라타춤 한번 봤습니다. 예, 다음 또 혹시, 예, 다른 또 포인트 한번 있나요? 네,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 안무가, 아까 그 라타춤이어서 그 주문에 더 간절함을 더한 제발요라는 춤입니다. 제발요 춤. 제발요 춤이에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죠. 우기 양이 보여줍니다. 상당히 격렬하네요. 예. 아, 근데 제발요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어쨌든 두 손을 계속 공손하게 한번 비비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예. 아, 근데 우기야 진짜 외국인 멤버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알겠습니다. 멤버들이 다 같이 한 번씩 짚어줄까요? 예. 네. 볼까요? 6, 7, 8. 나를 위해 불러줘 평생을 버리게 라차. 감사합니다. 아, 딱딱 떨어지네. 라타춤에 이어서 제발요 춤까지. 예, 우리 기자님께 정말 제발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예, 다시 한번 앵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이들의 라타타. 무대도 봤지만 그 전에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먼저 봤거든요.